순방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 아니면 뭔가 더 심해졌다 하는 현상들이 또 있을까요? 꿈에서 많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 소복이었나? 머리 긴 여자가 나와가지고 비아냥거리듯이 웃으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그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제보자님의 상태요? 저한테 요즘 계속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계속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이요? 사람이 뭔가 갉아먹히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받고 있어요. 오셨는지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남자친구분이랑 살고 계시고 뭐야? 뭔 소리야? 아 이거 깜짝아우 깜짝아우 이거 말고 이거 아니야 뭐야? 삐기 뭐지? 아무튼 이 집을 헌팅을 하려고 왔는데 아 나 근데 제호자님 뭐 지금 인터뷰로 들었을 때는 뭐 몸쪽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거는 헌팅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보자님이랑 남자친구분 두 분 다 쾌해 있어요. 두 분 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무튼 이거는 헌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 곳곳에 지금 소금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삐삐삐삐 소리 계속 나죠? 지금 어디서 나는 거지? 방금은 내 뒤였거든요? 삐 하던 게 이것도 소금 언제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죠. 자려 쓱 가보자.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소름 돋냐 여기? 야 관 같아 이거 장롱이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사신 거예요? 아니 뭐 세트 같긴 하거든 다. 아니 관이 이렇게 따다다다당 서 있는 느낌이야 뭔가. 이거 세트로 사신 거겠지? 세트로 사신 거지 않을까? 아 맞지 원래 있던 거래. 이거 느낌 원래 있던 거래. 존나 쎄합니다 이거. 아니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이거. 열어봐도 되나? 너가 한번 먼저 봐봐. 뭐 속옷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못해. 와 근데 진짜 잠깐만 느낌 왜 이렇게 안 좋지? 닫아. 옷들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신데 아 지금 봐봐 여기만 봐도 제보자님 화장품이 하나도 없어. 저쪽에 있긴 한데 되게 조금이셔. 짠짠짠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일단 저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여기가 제보자님 책상 남자친구분 책상. 아니 화장을 떠나서 여러분들 뭐 심지어 로션이라던가 그냥 집에 지금 애정이 1도 없어 지금. 지금 장롱도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옷이 그냥 막 뭉터기로 있고 그냥 제보자님 이 집에서 뭔가 생활을 다 놓으신 느낌이랄까? EMF 한번 쫙 돌려봐. 전자기가 있는데도 흐르진 않아요. 깨끗해. 네 기장 안 돕니다 지금. 일로 와봐보세요. 제보자님 여기 이불 잠깐 좀 밟을게요. 저 위쪽으로 해서 중간 있잖아. 저 위에 키 달려나 모르겠는데 쭉 뻗어서 EMF 올려봐. 여기? 오른쪽으로 쭉쭉 천천히 와 그 상태로 튄다. 살짝씩 튀지. 안녕하세요 맥스까지는 안 가네. 맥스 내려. 거기 한번 먼저 열어볼래? 안에 뭐 있는지? 저 그냥 여기 열어봐도 될까요? 일단 너 먼저 봐. 혹시 뭐 있을지 모르니까. 와 나 근데 왜 소름이 돋지? 왜? 뭐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름이 돋았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돋았어? 야 나도 그래 지금. 아니 나 흉가감에 이런 장놈들 있잖아. 그거 보는 느낌이야 난 지금 이게. 그 옆에 거 확인해볼까요? 너가 먼저 봐봐. 여기는 제보자님 옷인 것 같아. 속옷 이런 건 없고 옷만 있어. 아 오케이 확인. 가운데에 텅 비었고 위에서 내려오는
흔적의 전자기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랑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빼꼼거리면서 이쪽으로 다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 입이었죠? 아 느낌 너무 별로다 이러고 있을 때 가운데 장롱 있잖아, 장롱 안에서 손가락 같은 게 보이더라고. 제 손잡이 있는 쪽 있죠? 여기.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갖고 무스한테 위에 EMF를 먼저 띄워보라고 한 건데, 일단 플라즈마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요 오늘은 이상하게. 자 플라즈마를 여기 방에다가, 오케이. 그리고 끌고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뒤에 전원을 켜고 나면 배에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 흉내를 냈었던 캠방에서 나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애기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손을 탈 수 있는 끌고민을 놨고, 장롱 온다? 동시에 오네? 어디로 가나 보자. 가운데로 들어가는 레전드. 와 장롱 쪽에서 끝난.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으로 와서 만져주실 수 있나요? 뭔 소리야? 무슨 삐리리리리 같은. 또 난다. 어디서 나는 거야? 이쪽 라인에서 나는데? 오! 뭐냐? 뭔 소리야? 이거 뭐지? 쇠 갈리는 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뒤에서 나는데? 뭐야 소름 갑자기 확 돋아.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도 장롱이 있네? 끼끼끼끼끼끼끼. 어? 야 잠깐만, 이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장롱이. 아 잠깐, 이거 손 왜 이렇게 뒀냐. 여긴 장롱이 뭐야 이건 또. 야 이제 저쪽에서 나 또. 아 뭐야. 지금 또 안 나는데? 또 난다. 와 뭐야? 잠깐만, 지금 일로 가면은 베란다로 귀기 나고 베란다로 가면 꾀곰이 있는 데서 나. 아씨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소리 날 곳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너 고글 있어? 저기 책상에다 한번 놔볼래?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올려놓고. 뭐야 건드렸어? 아니 안녕하세요, 고볼 세팅된 거지? 혹시 앞에 와주셔서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켜져 있는 거야 삑삑이? 불을 안 켜놨네. 켜볼까요? 켜줘. 이쪽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야 집에 전자기장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여기? 장롱 한번 가봐. 짐 같은 거 넣어놓는 데인가 봐. 나만 살짝 볼게요. 이거 탐 비었어. 여기도 소금 있네. 탐 비었어. 또 그냥 빈 장롱이야? 응 빈 장롱이야. 아니 지금 애들이 숨을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너 UV 한번 켜봐서 쭉 들어가. 네. 자 체크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끼고미는 계속 진행 중이고. 와 소름 미쳤다 이거.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표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와, 왜 이렇게 소름이 돋지? 뭐 때문에? 야. 아이씨. 뭔데? 그렇게 곧당에서 까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에이, 진짜. 여기가 안전하겠냐? 거기가 안전하겠냐? 멍청한 자식아. 가. 밖에 너무 무서워. 아, 가. 어? 밖에 너무 무서워. 어, 여기 안전지대야. 꺼져. 아, 안전지대라고? 어. 아, 여기 안전지대였어? 어, 꺼져. 변수인데? 표시가 없어? 경기거든, 어, 진짜. 아, 너무. 안녕하세요. 있긴 있는데. 배달은 거 없어? 도어? 도어. 어떤 문? 자, 여기서 이렇게 남자친구분은 앉아있을 거고,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가 보이겠지? 제보자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바깥 복도 라인이 보일 거고. 1, 2, 3, 4. 숫자 왜 세는 거지?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쪽에 지금 여기 있잖아. 딱 뀨고미와 장비와 여기 사이에, 어, 방금도 얼굴 인식이 잡혔어요. 여기 딱 여기면은 키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의자 기준이니까. 어, 장롱 한번 봐볼래? 여기 본격적으로 헌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투 키도록 할게요. 몰래 옆보다. 봐봐, 키자마자 엿보는 거 나오지. 어제 내가 빼꼼빼꼼이라고 말했었잖아.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 앞에 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오우씨! 오우씨! 야! 야, 여긴! 야! 야, 형!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열면 안 돼. 열면 안 된다고? 어. 나 어떡하려고 여기서! 아, 기다려봐. 진짜 뭐 있었어 거기. 다리! 그렇게 못 나오는 건 나도 안 보여. 다리래, 다리. 고투에서 다리래. 야, 이씨, 나 다리 아픈 것 같아요. 야, 요! 아, 씨. 아, 씨. 어, 야, 뭐, 뭐, 뭐. 잠깐만, 여기도 앉아있을 거 아닌데, 이제? 야, 이제 나 앉아있을 거 아닌데. 야, 어쩔 수 없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천명이 도대체. 아, 근데 이거 더 찡그릴 거 아니야, 또. 야, 아직도 울려? 아직도 울린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이 자식아. 뭐 어? 네가 아까 문 닫고 갔지? 아니, 형, 그 집중해서 찾으라고. 자식아. 아, 저 여러분들, 아, 네, 그. 아니,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고 뭐였냐면, 무스가 여기 장롱문을 열고 여기에 두십시오. 요 부위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바닥에 세워서 여기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검정 색깔 그 코난 같은 그림자 있죠? 검정 색깔 섀도우가 나는 무스인 줄 알았어. 왜냐면 봐봐요, 화면이 엄청 어둡잖아. 나도 이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 어, 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대로 어두웠잖아. 나는 무스 그림자인 줄 알았어. 근데 무스 옆에 이상한 애 하나가 같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솔직히 뭐 재밌으라고 도망가긴 한 건데 너무 무서웠어. 형, 근데 어, 여기 제보자님 있잖아. 제보자님 오잖아. 축하. 어, 아니 제보자님 있잖아. 제보자님 거 건드니까 반응을 한다고? 잠깐만. 야, 발작 버튼이 제보자님 옷 같은데? 안 건들게요. 소리. 자, 야, 제보자님 거에 대해서 장비 반응이 오고 있어 지금. 이러면 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지금 목표가 제보자님이라는 거에 초점이 많이 가는데? 그치. 보면 여기서 제보자님이 아까 불안에 떨듯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갉아먹히고 내 몸을 뺏기고 있는 것 같고, 어,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블랙아웃도 있었고. 그럼 제보자님 물건을 지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보자님 물건을 건드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 축하. 네, 일단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얘네가
싫어하는 걸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쉴 새 없이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제 꾀고민은 잠깐 퇴장 좀 하고. 이게 지금 제보자님 것들이잖아. 그치. 테이블. 응? 테이블? 야, 이 거울 좀 쓰자. 이 제보자님이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장롱 있는 방이 A포인트, 여기가 B포인트로. 오케이. 자, 일단 저희는 A포인트로 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뭘 할 거냐. 일단 제보자님 옷 있잖아. 제보자님 물건을 자주 제보자님처럼 만들어, 하나를. 만든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제보자님 앉혀놓고 헌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낚아보자고. 그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장비로 다 반응을 한번 보고 만지다. 얘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제보자님의 분신을 하나 만들고. 여기로 와. 봐봐, 미쳤다니까. 오르골로다가 이쪽으로다가 장비를 쏠 거예요. 장비 오르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은 여기 앞에 제보자님의 분신을 하나 만들어서 놓고 초코파이를 놓은 다음에 오르골은 이 방문 앞으로다 쏠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문 앞으로다 나오는 애가 또 있는지 앞뒤로 볼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좀 빌리겠습니다, 제보자님. 제보자님 그 뭐 하나만 쓸게요. 왠지 집에서 입으실 것 같아요. 창문 문을 활짝 열고 걸로다가 길을 만들어 준 거야, 이게. 어. 그리고 오르골은 여기서 플라즈마 넣어놓고 플라즈마 박스 위로 해서 당신은 성가시다. 이쪽으로다가 성가시겠지, 이 자식아. 자, 나이트 비전 들어갑니다.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고박 준비. 상당히 공포스럽구만. 자, 거울과 장롱과 제보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센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제보자님인 줄 어떻게 알고 나올까 싶어서. 접니다. 잠깐 스톱. 어? 자, 그대로 있어? 장롱 앞에 지금 문 열려 있잖아. 머리 빼꼼하고 있다? 잠깐만. 나오실 움직인다. 야, 입질 살짝 온다? 아,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소리 좀 큽니다, 형아들.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당신 여기 왜 있으신 거예요? 자, 또 빼꼼.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움직인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죠? 이 집에 여성분을 원하시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야, 너? 저희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어? 근데 당신 어디서 오셨는지 맞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인다. 야, 거의 반은 나왔어. 오, 얘. 어디서 오셨어요? 뭐라고요? 똑바로 말해주세요. 어디서 오셨죠? 뭐라고요? 똑바로 말해주세요.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 왜요? 저희가 여기서 당신 찾아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신가요? 이에프도 막힌다, 보세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욱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겠어요. 당신이 이 여자의 목을 원하시나요? 어? 남자 목소리로? 당신 지금 저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제가 그쪽을 가길 원하세요? 네. 야, 저기서 유인하나 봐. 그러니까 약간 유인하는 것처럼 지금 저기 장롱 옆에 보이시죠? 이게 문이 열린 그건데 여기에 얼굴만 살짝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여기서 보고 있어봐. 이야, 소름 너무 돋는데? 얼른하니까 그게 진짜? 자, 이 봐, 보여? 나 어, 보여, 보여. 이렇게 나왔다가 어.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나와. 몸도 안 보여. 어. 이게 나왔다가 쑥 들어. 그러고 손이 이렇게 나와. 이러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지? 어.
이렇게 나와,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 어? 이거 얼굴이 이렇게 또 상체까지 나와. 어. 쑥 들어가. 어, 야, 여기 뭐야? 그거 별로라니까, 진짜. 아, 손은 너무 좋는데? 어, 진짜 별로야.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형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데? 뭐냐, 뒤졌다. 자, 녹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말하는지. 일단 고박에서는 내용이 제호자님을 따라와서 제호자님을 갖겠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맞지? 아, 맞아. 어. 어디서 따라왔을까? 지금 그걸 알 수가 없네. 이어서 녹음 한번 해볼게요. 69번에 녹음됩니다. 어, 오케이. 네, 들어오고. 좀 최대한 앞까지 들어가. 예. 안녕하세요.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당신 여기 왜 있으시죠? 당신은 어디서 이 집 여자를 따라오셨죠? 야, 보세요. 네 옆에 있어. 소연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 여기 왜 있냐고. 이 집에 사는 여자를 원하십니까? 놀라지 않았어요. 당신 어디서 왔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세요. 어디서 왔냐고요. 내 눈 보고 대답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쭉 돌아갈게요. 미안하다 싶으면 말해줘요. 안녕하세요. 어? 어, 잠깐만, 누구 목소리야? 저거. 남자 목소리 아니지? 남자 목소리야, 그치? 형. 뭐야? 어? 야, 뭔 소리야? 녹음기 꺼진 소린데? 내 거?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게 어떻게 꺼져? 아, 잠깐만, 띵띵. 어? 켜졌네. 녹음까지 됐는데? 아, 잠깐, 소름 존나 돋는다. 9초가 녹음이 됐어요, 제 거는. 갑자기. 이게 제 거고, 주머니에 있던 거고. 이게,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버튼을 왼쪽 아래로 3초간 꾹 누르고 있어, 켜져요, 얘가. 근데 이게 저절로 켜져서 녹음까지 되고 있었다고? 위험. 자, 이건 내가 조금 이따 그대로 드릴게요. 슬퍼. 오케이. 와, 잠깐, 이거 먼저.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일단 죽었지가 너무 정확히 나왔고요. 제 거 자동으로 켜진 거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와, 뭐가 겹쳐있다? 어, 뭐가 겹쳐있어. 자, 일단 제보자님을 약간 따라해서 만들었더니 장비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준영이가 먼저 가서 고박을 했을 때 제보자님을 원한다, 제보자님을 따라왔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모든 초점이 제보자님을 향해서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본 게 거의 숨어서 흘낏흘낏만 나오다 보니까 전체를 확실히 보지를 못했어요. 캔바에서 봤던 그런 존재들도 잠깐잠깐씩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싶은 거야. 왜 따라왔는지. 근데 심지어 자기가 죽은 것까지 알아. 녹음기를 한번 돌려보니까. 그치. 자, 일단 여기 한번 했고 녹음을 한 번만 더 따자. 옆에. 예. 그 컴퓨터방. 예. 녹음 70번 녹음. 안녕하세요. 당신들 지금 저희를 피해 다니시나요? 35. 36. 당신들은 이 집에 왜 있죠? 어디서 오셨어요? 당신들이 어디서 오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나가길 원하시나요? 저희가 거슬리세요, 많이? 이야기 좀 합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체? 오늘 70번 정도. 안녕하세요. 아, 이리 와. 초반에 이리 와만 다시 한번 들어보죠. 오늘 70번 정도. 안녕하세요. 이거 안 자네. 당신들 지금 저희를 피해 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네. 이리 와, 안 자네? 아, 미쳤다. 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스노우 한 번만 켜줘볼래? 예. 이쪽에 한 번만 해보고 싶었거든. 자. 장롱 다 열어봐. 뭐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찍히면 레전드. 야, 옷이 이렇게 많은데 패턴도 하나 안 찍힌다.
너 이렇게 하나도 안 지키지? 야, 단 하나도 안 지켜. 와. 응? 뭐야, 방금 정면에 있었는데? 아니, 뭐 한 치지 않았어요? 그지? 어. 바로 앞에 있었거든? 허공에 있었는데? 어, 여기 뭐 패턴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 일단 옆방으로 가보자. 어, 이 왼쪽, 왼쪽 잡힌다! 야. 의자에 잡혔어, 의자. 의자? 어. 아, 그래서 이리 와서 앉아있네. 여기, 여기 의자, 여기 의자. 어? 야, 뭐 잘 봐. 들어주세요. 아니, 잡자, 닭살 붙은 게 내가 무시로 여기 앉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 뭔가 있지 알지? 아, 맞네. 이렇게 하라고, 여기 와서 앉아라.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어? 어, 이빨! 뭐야, 이건 또? 왜 또? 검정 색깔. 아이씨. 야, 화면에 반이 검정이 됐었어. 반이? 어. 와봐, 와봐, 와봐. 좀 전까지 괜찮았거든? 심지어 스노우치킨 돼서? 어. 지금 또 안 그래. 야, 다 나오실 수 있어요? 와, 지금 안 그러는 거 보소? 어이씨! 야, 야,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야, 잠깐만, 안 없어져.